길이 좁습니다. 차두대 교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자전거 오네요. 옆으로 비켜줬어요. 얘가, 으허, 이런. 앞을 잘 봐야지.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저 하나이가, 난 옆으로 비켜가고 있었는데, 이런. 이 사고. 운전지 잘못 있습니까? 이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1.5대, 그러니까 두대 교행하려면 옆에 바짝 비켜서 자전거 탄 애들이 쭉 와요. 근데 땅을 보고 운전하다가, 이러고 보고다가 내가 비켰는데도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119 구급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와 아이 엄마가,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외삼촌이 보험회사 다닌대요. 100대 빵 아니고 90대 시면 치료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퍼주잖아요. 한 100만 원 퍼주잖아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90대 시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당신이, 우리는 여기네, 어린이잖아. 약자 보호 원칙,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제 차도 파손이 있었고요. 저는 피해서 가는 쪽인데 억울했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도요, 아이고, 애들은 치료는 해줘야 돼요. 그냥 합의를 유도해서 그냥 합의하고 넘어갔어요. 얼마를 줬는지 모르죠. 보통 보험사에서는요, 치료비는 뭐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100만 원 주고 합의해요. 이 사건이 그랬다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것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합의, 네, 그러세요. 그러고 합의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작년 7월 일이지만, 1년하고 5달이 지났지만,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박지 잘못 없지요. 이제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블박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요. 네, 블박차가 다친 건 없습니다. 차 수리비는 본네트가 찌그러졌는데요. 그 아이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처리해 줬대요. 아이의 치료비는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해주고 합의금도 줬을 겁니다. 아, 이 사건 때문에 보험 요율이 할증이 돼요. 아, 처음에 경찰에서 저보고 가해자로서 많이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처리됐나요? 그러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됐나요? 정식으로 사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벌점과 범칙금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경찰에서 저한테 벌점 범칙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빵빵 다이렉트 보험이었는데 오늘 보험 갱신하려 보니까 아, 저 사고 말고도 작년 7월 달 말고도 경미한 사고가 3건이 더 있었어요. 자잘한 거. 그게 4건이에요. 아, 이제 보험 못 받아준대요. 당신은 사고쟁이야, 사고쟁이. 걔가 보험 우리 인수 거절. 그래서요. 아, 이거 어떡해요? 이미 끝났는데 다시 재판 걸수 있을까요? 합의할 당시에는 보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오래 끄는 게 귀찮아서, 아, 지쳐서, 알았어요, 보험, 합의해서 그랬는데, 이렇게 나쁜 영향이 오네요. 보험 갱신이 안 된다는 건 아예 못 받아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사를 알아봐야 되나요? 다른 곳에서도 안 받아줘요. 공동 물건이래요. 그래서 보험사가 딱 따로, 공동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코로나 선별진료소 1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세요.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가면 딱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 검사 다 똑같아요. 딱 정해진 거. 당신은 얼마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할래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닐래요? 선택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동물권. 네. 가입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 이건 가입하란 말, 거기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대로 그냥. 100만 원 내던 거 300만 원 내로 내야 돼요. 사고 전에 연간 보험료 얼마였는데, 이제는 얼마가 되나요? 세 건의 사고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여기까지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올라왔나 보겠습니다. 답이 올라왔나요? 없네요. 예. 공동물권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100대 빵을 100대 빵으로 처리해 놓지 못하고 보험사에서 아이 애들 치료비는 줘야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분처럼 크게 후회합니다. 공동 물건은 정찰제요. 당신은 얼마요? 내고 종합원 가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적어도 100만 원 내던가 300만 원 낼걸요? 다른 분들은 제가 여쭤봤어요. 그 100만 원 내던 분이 자잘한 건 내 건 때문에, 이분도 딱 내 건이잖아요. 자잘한 범퍼끼리 붙이는 걸로, 그럼 뭐 보통 2주 진단, 그런 걸로 내 건데 갖고 100만 원 내던 분이 380만 원 됐대요. 3배 이상이죠. 그래서 내 잘못이 없을 때는 저런 경우에 저 아이 다친 거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자동차 보험을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어, 자동차 보험을 해주되 이것은 가불금이야. 가불금을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반환 청구를 해야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런데 아유 이거 빨리빨리 합의해줘야 돼요. 어차피 아유 이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잘못이 없으면은 내 보험사에서도 한 푼도 안 나가는 것이 옳지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그냥 마구마구 퍼줘서, 그래서 나중에 퍼주는 게 그냥 퍼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험료 할줄 이만큼 시키잖아. 이만큼 믿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꾸십시다.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보험사가요,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보험사. 예, 이거는 불법차 운전자, 우리 계약자님 잘못 없습니다. 이거, 일단 가불금으로 치료비는 대주지만, 어떻게 되냐면, 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실래요? 건강보험 과실상계도 안 해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으실래요? 저희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는 해드립니다. 이건 일단 임시로 가불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측에 잘못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겁니다. 그럼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동차 보험 할래. 알겠습니다. 네, 가불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치료비는 지불 보증해드립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제대로 다 받아와서 우리 계약자한테 할증이 없고 할인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사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 직원이 예, 이거 억울합니다. 혹시 경찰이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범칙금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결심판 가십시오. 절차 잘 모르시면은 한문철TV 보세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계약자님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런 보험사, 그런 보험사 나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런 보험사 없을까요?